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감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감인가? 소명감과 사명감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사명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이 부르심, 콜링이라고도 하지요. 우리는 이 소명을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적용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부르심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보다 더 명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게 될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와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의 11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11시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이 소명이 확실해야 합니다. 소명감이 없으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그저 그냥 뭐 살아가는 거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 일에 충실히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감은 시대를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소명,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그 뭡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명은 주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침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다. 그렇게 그는 요한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의 사명은 메시아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한이 그 시대에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죠. 또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율법사들과 학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몇 차례 연구를 이제 계속하게 될 텐데요. 바로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의의 복음을 통해서 온 땅을 환하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귀한 사명이 없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소명하셔서 부르셔서 침례 요한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보내십니다. 사명,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라는 얘기죠. 즉 보내심을 받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고 일어설 때 내가 전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아들일 때
사명을 갖게 됩니다. 소명 없이 사명만 있다면 그건 광신이 됩니다. 왜 그런가? 불러준 주체가 없는데 그냥 자기 열심으로 다른 영혼들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울림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사명은 소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에서 왜 그토록 힘이 없고 그렇게 나약하게 죄에 패배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명과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소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할 사명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 이 소명을 깨닫고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사명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한 소명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확신하고 일어설 때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작하는 이 시리즈가 마칠 때는 여러분은 이 소명과 사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깨닫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는 천사는 하늘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천사 안겔로스, 이 안겔로스는 메시지를 가져오는 사람, 사자, 메신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천사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실제 천사일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천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메신저,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직접 인류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뭐 TV 생중계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다 믿죠. 어린아이부터 뭐 노년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뭐 공산권이든 뭐 이슬람이든 누가 안 믿겠습니까? 실제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천사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천사는 좀 특별해요. 이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뭘 가졌다고 얘기합니까? 큰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고 했는데 영광이 뭔가? 이 영광은 이 모세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곧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보니까 계시록 18장의 천사,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재현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땅이 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계시록 18장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최후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백성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나와요?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벨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는 오늘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웬만한 배짱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것과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와,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금 뭐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도 않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도 없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지금 아,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뭐 우리한테 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뻐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에 찍혀서 다 불태울 것이다. 지금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신랄하게 책망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아,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그냥 주도세도 모르게 가는 거, 그냥 가는 거죠. 지금도 와서 죽이겠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제가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는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나 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싸움이 많고 문제가 많은 줄 아십니까? 뭘 지적하고 뭘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깨우쳐주고 돌이키고 이 정말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의 죄를 폭로하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치부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 자기의 잘남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리고 싶으니까 자기의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니까 편 가르고 싸움 붙이는 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그런 목적과 동기로 하니까 그렇게 다툼과 분쟁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타담한 그런 나무 막대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규, 이러한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자 여기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은 참 양반이에요. 이 예수님은 이것보다 수위가 훨씬 더 높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만 하셨겠습니까? 성경의 이 사복음서에 그 말씀만 하셨냐고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사복음서에 몇 말씀 기록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몇 말씀 안 되는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은 아예 통째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입니다. 정말 이 소리내서 읽기도 미안할 정도로 정말 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여러 군중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랍비들이 다 앉아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위치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말만 하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니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십시오.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주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30대 새파란 젊은이가 그 존경받는 어르신들한테 지금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을 넓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십계명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실행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몸에 부착해야 한다는 그런 문자적인 그런 지시로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했습니다. 아, 그것을 차고 다니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그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경문도 그냥 그런 부적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옷수를 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끝 귀퉁이에 청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수를 달았습니다. 이 수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인들은 마케팅의 귀재입니다. 선행하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홍보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건축했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헌신했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옷수를 크게 만들면 기만에 빠집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언하거나 충고하면 분을 참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에 안 빠져야 장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적당히 부패하고 적당히 불법을 눈감아서 돈 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돈으로 헌금만 잘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옷수를 크게 달면 강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된 거룩이고 교만한 겸손입니다. 옷수를 크게 닮으므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지금 훔치고 있는 겁니다. 옷수를 크게 닮으면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남들이 나를 추켜 세워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그 유혹은 아주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아주 강해서 그게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웁니다.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옷을 크게 만들면 배우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연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배우로 활동합니다. 종교적인 거룩성을 드러내길 좋아하고요. 얼굴 표정도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니까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크고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배우로 살면 관중은 사로잡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은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유대교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복종과 또 그들의 가르침에 그냥 사상적인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고 유대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대로 그냥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데도 교회를 관리하는 그들의 해석에 그저 노예가 되어서 도무지 빛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이 편견의 사슬에 사로잡힌 그런 백성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슬들을 끊어내셔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백성들에게 얹어준 그 멍에를 끊어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눈을 뜨거든요. 안 그러면 교회와 함께 같이 망하고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만 이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이 말씀을 7번을 하십니다. 여러분 7은 완전 숫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강력히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책망은 그 자리에 있는 청중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만 하셨겠습니까? 오늘날 부패한 교회를 보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지옥 자식으로 양육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경을 곡해하고 잘못 가르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그 무서운 죄가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에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숭배해요? 황금을 숭배해요. 만문신을 숭배해요. 돈을 숭배해요. 여러분, 이 면죄부가 중세 카톨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때도 어떤 죄들은 매우 가볍게 여기고요. 또 다른 죄들은 거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될 것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를 용서받으려면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내면 그 맹세한 것을 면제해주고, 돈을 안 내면 아주 사소한 실수에도 엄중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또 유대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은 거의 용서받지 못할 죄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표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고, 돈을 받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에 이제 그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기 전에 진로 때문에 이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러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빈손으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도는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관행이더라고요. 요즘도 우리 목사님들 기도 부탁 받을 때 혹시 봉투 요구하십니까? 이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24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지금 너희가 소경이면서 누구를 인도한다고 하느냐? 하루살이는 삼킬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약대는 꿀떡꿀떡 삼키는 이 위선자들아.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물을 마실 때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작은 곤충도 다 이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걸러내서 먹으라고, 그냥 모든 물을 그렇게 걸러서 마시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못하면서 남들에게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겁니다. 27절 또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무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혹시나 이 무덤과 접촉해가지고 부정하게 될까봐 무덤을 하얗게 희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무덤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바로 부정한 시체 덩어리다. 뭐 지금 무덤이 부정하다고 그걸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바로 지금 부정한 시체 덩어리고, 뿐만 아니라 그 썩은 시체를 감추려고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들이다. 이 위선자들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 또 계속 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에게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또 무덤들을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아, 우리가 이 우리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와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갔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시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아, 정말 참으로 감동적이다. 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맹목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만일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정말 이 예수님을 거절한 그런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죄에 결코 우리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들처럼 예수님을 똑같이 죽일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극기를 요구하고 겸손을 요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그저 그냥 모른 채 하고 순종을 거부하지는 않으십니까? 에이 하나님 이건 너무 극단인 것 같아요. 아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제가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면 가족에게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아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실 리가 없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거나 아니면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이 말씀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고 있으십니까? 계명을 지키라 했으면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9개 지키나 5개 지키나 어차피 10개 다 못 지키는 것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변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은 또 매우 이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들에게 미루지는 않으십니까?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또 탐욕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영생을 혹시 거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은 굉장히 논쟁적이었습니다. 분내고 다투고 미움과 짜증이 그냥 그저 한방 먹여주고픈 그런 복수의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일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었을까요? 여기 계속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창세기의 첫 번째 순교자 아벨에서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순교자 사가랴까지 이 사가랴가 누군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우상 숭배를 정죄하다가 요아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입니다. 여기 역대하 24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지금 어디서 죽였어요?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 성경은 이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 순서로는 이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가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창세기부터 아벨의 피부터 이 마지막 책까지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부터 최후의 마지막 순교자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청중들은 이 선지자 사가랴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해변이 아닙니다. 축복의 산도 아닙니다. 지금 어디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 뜰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그 경고의 말씀이 그 선지자 입에 있었을 때
배도한 왕은 사탄적인 격분에 사로잡혔고 선지자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피는 성전 마당의 매 돌마다 새겨져서 지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성전들에서 이 무서운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의로운 핏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공포가 청중들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악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죽인 의인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셔서 억울해서 막 쏟아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손을 하늘로 드시고 재판관처럼 그들의 운명을 선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을 뺏으려고 애쓰는 그 살기 등등한 자들을 전혀 움츠러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항상 온유하고 따뜻한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지금 심판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하셨을 때 군중들의 반응이 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아마 제자들까지도 아마 창박하게 질리지 않았을까요? 심판의 소리를 듣는 그 청중들은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아니 지금 주님이 제정신이신가? 정신 나가셨나? 아니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같은 편을 만들어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몹시 속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면전에서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르르 떨면서 어떻게든 복수하겠다고 결심할까요? 아니면 주여 그렇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화요일 오후에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3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결국 이들은 최초의 순교자 아벨에서부터 마지막 순교자 사가랴 그리고 메시아까지 죽임으로 죄악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유 아무리 그래도 나는 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또 안도감을 얻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처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차라리 주님, 제가 이들과 같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혼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준비되고 거룩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을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모으려고 몹시 바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이 염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무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주 섞인 말로 심판을 선고하신 게 아니라 눈물로 열변을 토하신 것입니다. 청중들을 바라보실 때 너희가 이렇게 악했으니 너희 죄값을 당해라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너무나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 행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그 청중들을 보실 때 불꽃 같은 그 심판의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동정의 눈빛으로 너희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깊은 고민과 쓰라린 눈물 때문에 그 목매인 음성으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이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죄를 선택해서 떠나는 이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작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호소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기심과 탐욕과 자아사랑으로 더럽혀졌는데 이 모든 것을 순결한 것처럼 보이는 겉옷으로 가려서 한동안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모든 목적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저희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날 화요일 오후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3일 후에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는 진리의 보석을 남겨두셨습니다. 맹목적인 교단주의의 무서움을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이 교단주의라는 그 교회관을 깨뜨리자 진리의 빛이 그들의 삶 속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이 일깨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이 자리에 있던 이 사람들이 선두에 나와서 거룩한 사명을 성취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다시 울려 퍼집니다. 마태복음 23장처럼 계시록 18장도 통째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셨던 것처럼 계시록 18장에서는 화 있도다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번역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고 또 화 있도다 그렇게 했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은 우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8장에서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두 번씩 반복됩니다. 그때보다도 더 엄숙하고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회를 향한 무서운 책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누가 전하는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이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호소고 경고요 심판의 선언이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처럼 계속 18장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호소가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외쳐지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메신저.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유대교회를 책망한 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울며 외치셨던 것처럼
계시록 18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그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고 살아남는 길을 제시하시면서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야 산다. 거기 그대로 있다간 함께 멸망당해. 내 백성아, 진리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한다.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외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제외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들의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어떻게 끝났죠?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계시록 18장 끝에도 지금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인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끝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마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예수님의 호소가 더 강력하게, 더 간절하게, 더 엄숙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두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귀신의 처소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강단에서 벌어지는 각종 신유와 치유 집회들 우리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륜과 비리로 얼룩진 목사인데 그 목사가 안수하면 환자가 낫는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무당들도 작두를 타지 않습니까? 진리를 얘기하면 아 이단이다 듣지 마라.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광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8장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마지막 때 곧 이 세상과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바로 전에 아직도 참된 복음을 모르고 바벨론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듯이 이단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백성들에게 이 소리를 못 듣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이기심과 맹목적인 열심과 진리에 대한 이상한 분노에 쌓인 채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이 일깨워졌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최후의 호소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최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늦은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외칠 증인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늦은비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성령의 운동, 마지막 성령 운동입니다. 이 성령 운동을 계시록 18장 1절에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권세는 늦은비 성령의 권세입니다. 마지막 성령 운동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천사들이 호소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명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죠.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천사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라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합니까? 그렇습니다. 어안이 벙벙하죠? 아마 아직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할 때 그 나와야 할 그 백성 중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여기 그 백성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끝나는가? 아닙니다. 이들도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입니까? 갑자기 땅에서 솟아오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곳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먼저 나온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나와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록 18장의 천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고 그리고 나오라고 외치는 천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최후의 경고는 인간의 성정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광화문 광장에 가서 하루 종일 외친다고 누가 얼마나 듣겠습니까? 하지만 늦은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한마디에 온 교회가, 온 민족이, 온 세계가 떨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늦은비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치 롯이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운명지어진 교회에서 나올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줄을 섰던 것처럼 사람들이 줄을 지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저는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무교회주의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회복시키고 진리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무브먼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회개운동, 거룩운동, 재림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그 운동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손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지 알면서도 타락한 교회를 떠나서 생명의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완성될 늦은비 성령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혼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거룩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일반 기독교로부터 와서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도 받아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교회 목사님들에게서 들었던 소리입니다. 최근에는 이단뿐만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분노할까요? 그런데 이 분노는 더 심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직까지는 살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제 그 일이 실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순교의 피가 필요하시면 흘리게 될 것이고 살아서 남은 역사를 감당하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이 시대에 계시록 18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아, 오 예루살렘아, 목매인 음성으로 그들의 멸망을 선고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호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 나갑니다.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